배 너무 고파요. 야, 무슨 고기 굽는 냄새가 막 나고. 아, 뭐 막 난다. 패티 미치겠다, 굽는 냄새. 진짜. 미치겠다, 정말. 지겨워, 이제. 되게 지겨워. 야, 야, 방울토마토. 왔어. 방울토마토. 왔어. 늦은 사람은 입을 야. 감으세요. 왔어. 조용하세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아유, 고생했네. 아닙니다. 잠은 좀 잤어? 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잤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아주 허기가 지금 출출한 상태예요. 오케이. 허기 지금 출출할 땐 햄버거지. 햄버거지. 집어넣어야지. 준비돼 있습니다. 같이 모였으니까 아까 네. 못한 쇼폼 결과를 좀 볼까요?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 뭐야 오자마자 뭐. 확인해 엄마. 한 가득이죠 이제 한 가득. 아, 그래? 올라오고 있거든. 그 매니저들이랑 좀 작업을 하라 그랬어. 돈 들여서 작업하라. 물밑 작업을. 어 이거 자연산으로는 안 된다. 내가 하나 따면 이제. 계정부터 만드세요 좀. 그걸 자꾸 까먹네. 뭐야? 해봐. 또 뭐야? 대박! 기근씨 들어가요. 아, 그렇지. 말했지, 김두년이라고. 자, 덱스, 다영, 두년 중에 누굴지. 3디긋. 까봐. 제7회 먹술단 쇼폼 투표 결과 우승자는요, 바로? 한 사람 단독 볼지야, 이제. 숫자 좋다, 7이야, 7. 덱스입니다. 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오늘따라 이게 딱 이렇게 알아서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 네, 잠이 들겠나 저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저기 방울토마토 씨 이거 좀 해주세요. 진짜 킹 받는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 돼가니까 굉장히 그치. 좀 치열하네요. 야 나 제작진이랑 한 시간씩 통화해 먹매추 때문에. 진짜? 미리 정보 공유받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난 제작진이 좋은 맥이었어. 아 맛있는 거 사주고. 아 오케이. 회식 쏘고 해가지고. 음식을 먹이셨네. 어 미리 정보 좀 빼고 그래.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아, 오케이. 이걸로 안 되거든 내가.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네. 나는 오늘 여기에 건다. 오케이. 아. 아니 일단 제 집에 집중을 해주세요. 아, 알았어. 이 버벌플레이스에. 알았어. 일단은 요즘 이런 블랙 앤 그레이가 유행이거든요. 네, 인테리어 쪽에서 약간 레스토랑처럼 묵직한 분위기 연출을 위한 이런 약간 어두운 톤을 써서 좀 고급스럽게. 그래 이런 것도 이제 아일랜드 식탁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약간 이제 파인 다이닝 느낌도 좀 나. 버거집이지만 요리란 그쵸? 이제 버거 이제 요리란 말이야. 그냥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여기가 큰 창이 있어가지고 좋은 풍경을 보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풍창이야. 네. 이 앞에 약간 공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앞에 막 지나가는 고양이, 강아지, 새 뭐 다 인사도 할 수 있고 세련된. 어 기분 좋아. 기분 좋은 집이야. 이거 좀 봐볼까요? 보자 영상 보자. 아 진짜 며칠 전부터 햄버거 먹고 싶었는데. 저도요.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버거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김세현 사장입니다. 고퀄리티 수제버거와 다양한 사이드 메뉴도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머쉬룸 버거. 야, 저 프라이. 계란도 좋아 보여, 왠지. 프라이. 아, 그리고 여기 패티가요, 글쎄. 전각이랑 우삼겹을 섞은 패티라고 해요. 전각살이랑 네. 우삼겹. 이탈리안 셰프님이라 그런지 루꼴라가 들어갔나? 예. 와, 나 소스 이렇게 많이 주는 거 너무 좋더라. 너무 좋아. 좋지. 겉에 씹었는데 소스 없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럼. 플레이팅도 이쁘다. 라구 프라이. 감튀는 또 넣어줘야지요. 근데 라구 소스가 정확히 뭐였지? 토마토를 오래 끓이고 거기다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간 거 이렇게 든 거 고기가 씹히는 그런 소스. 아~ 미트볼 스파게티 소스 비슷한? 와 여기는 양식 레스토랑이네. 아 선생님. 오, 예. 와. 예. 사장님. 예예, 컴온! 예. 시루버거랑 라구프라이 준비해드릴게요. 이거 인당. 와. 요거는 머쉬룸 버거고요. 아. 이거는 라구프라이인데
빵도 냄새가 너무 좋네요. 이거. 아 예, 저희 베이커리에서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빵만 먹어도 맛있으실 거예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를 진짜 너무 맛있다. 코에 좀 발라 그래요. 이거 발라야 되나 봐. 발라, 아니 발라. 이게 진짜 겉 냄새, 빵 냄새, 달걀 냄새, 패티 냄새. 패티 냄새. 모든 향이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예. 이거 빨리 썰자. 썰어요. 썰자. 기품 있게. 아니 칼이 너무 잘 썰려. 아 이 노른자 예술이다 이거. 아 이 안에 여기 꾸덕꾸덕한 거 봐 이거. 이 식당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 이 루꼴라가 들어갔다는 거는. 나 지금 밥만 먹었는데. 와. 번도 요리야. 와. 언니 또 내 뉴욕을 갔다 왔지 않겠어? 아, 너 최근에 다녀오신 분으로서. 그쪽 이제 브로콜리, 나 브로콜리 느낌이 어떤 그 고기 향이 좀 들어오는 느낌. 외국의 풍미가 느껴지는 게 저는 그 패티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패티에서 오는 거. 보통은 그런 묵직함이 느껴지면 느끼함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맞아. 근데 여기는 묵직한데도 불구하고 느끼하지 않는 게 지금 신기한 거 같아요. 맞아. 그렇지, 안에 이 버섯이 있잖아요. 너무 향긋하게 씹혀가지고 버섯 향이 씹으면 씹을수록 올라와요. 이거를 버거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호화로워서 맛이. 이게 패티에 뿌려져 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왜요? 여기 다 부추고 먹으니까 다양아. 가만 놔둬. 얼마 재밌냐. 와, 얼마나 맛있으면 지금 버거 거의 다 먹을 때까지 손도 안 대다가 이제 손 대고 있어. 감자튀김. 먹어보자, 감튀를. 아우, 눈에 지금 띄었다. 라구 프라이. 라구 프라이 한번 먹어봐. 아, 그럼 진하다. 와, 이거 그냥 바로 그냥 스파게티 면 섞어도 될 것 같아. 미트볼 스파게티. 야, 미트볼 스파게티. 너무 맛있어. 야, 얘는 완전 USA야.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다. 왜? 아니, 이 라구를 번 위에 올리는 거야. 라구를? 응. 어? 목맥주 도전? 해, 몇 개 걸 거야? 네 개? 좀 동생 나락 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요, 잘 되라고. 뭐 있는지 봐봐요, 뭐 있어요? 마요, 땅콩, 꿀. 꿀? 꿀. 꿀? 꿀 좀 봐봐. 오빠 꿀 좀 봐봐. 꿀 좀 봐봐. 꿀. 꿀은 뭘 하고 나중에 넣어야지, 진짜. 아니야, 빵에 바를 거예요. 오. 이거 맛 없지 않을 것 같은데? 너나 치트키는 꿀이야. 여기 라구 소스와 꿀. 참새가 울고 간 거야. 다영이의 허니 라구 햄버거입니다. 근데 모양은 그 M사의 네. 모닝이 있잖아. 아, 이거는 모닝. 그래서 이거는 모닝 메뉴인 거예요. 아, 진짜 야. 여기 오픈이 11시야. 한번 드셔봐 주십시오. 아, 근데 비주얼은 좋다. 비주얼 좋아. 오, 달걀. 오, 노른자. 오, 노른자.
약간 폭력적이었고. 뭐 당장 진짜 메뉴에 올릴 건 아니지만 아 메뉴에 올릴 만하다.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또 셰프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맛있다니까? 이 미각이 또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 아니 맛있다니까. 자 성공 셰프 하나 둘 셋. 성공. 성공. 아 이게 맛이 실망입니다. 아 이거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좀 꿀이 들어가서 팬케이크 같은 느낌이 조금 살짝 나면서 아, 좀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좀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맛있을 거라고. 약간 그 꿀이 그 메이플 시럽 같은 느낌을 그치? 살짝 연출해줬나 보다. 모닝 메뉴로 진짜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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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먹고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다니까. 나 잘했다. 지금 우리 다 동점이에요, 동점. 아 진짜 오래 안 가네 이거. 아 근데 이따 오빠도. 이제 성공 실패 하나 하나가 너무나 크다. 즐겨라 지금. 카메라 다 저만 찍어주세요.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아이스크림? 까르보나라 느낌이려나? 고추로 이제 불맛도 내주고. 아 이거지. 야 이거 와 이거 폭탄인데 뭐. 야 바로 2kg 찐다 이거. 좋다. 크림 폭포. 아 이런 게 있어. 저 화이트 크림 막 궁금하다. 오 이거 되게 궁금하다. 근데 너무 예쁘다. 트러플 아보카도? 조금 아보카도 씨 대신에 노른자가 들어갔어요. 아 요렇게? 오! 오! 약간 숲 속에 있는 새 둥지 같네. 야 뭐 확실히 그 뭐 좀 다른 하나하나 뭐 킥 하나씩이 있네 이탈리아 셰프님이라. 시리얼 새우. 약간 좀 저걸로 이제 크리스피함을 좀 극대화시키나 보다. 약간 시리얼 프렌치 토스트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와, 우와, 이거 뭐야? 네, 요거는 화이트 크림 버거고요. 네. 네. 그 홀스레디시 크림이라고 서양식 와사비 들어가고. 그릭 요거트 들어간 좀 프레쉬한 크림이라서 느끼함을 좀 잡아주면서 밸런스 있게 만들어봤어. 일단 향은 향수 마요. 그 보이진 않는데 그 약간 새큼한 향이 나. 어. 먹어보면. 내가 생각한 그 크림이 아니네. 까르보나라의 크림 아니잖아. 크림이 아니고 약간 요거트의 그 사워크림 쪽으로 좀 아~ 아~ 사워크림에 고추냉이 섞인 느낌? 근데 그것처럼 막 그렇게까지 시큼하진 않고. 맛있네. 스테이크인데 아까 첫 번째 버거는 약간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는 그런 쪽에 초점을 뒀다면 이 두 번째 메뉴는 좀 더 이 햄버거에 진심인 사람들. 맞아. 좀 미국 본토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아주 아주 묵직한 느낌이랍니다. 고기랑 치즈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무래도 꽉 차네요. 고기향이랑 치즈향이랑. 커피에 우유 거품 이렇게 내가지고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 크림이 우유 거품처럼 너무 텍스처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야, 햄버거를 싹 감싸주는 느낌? 아니 이 집이 버거 종류만 6가지래요. 와. 근데 그 6가지 버거 맛이 다 다르대요. 와.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또 완전 다르잖아요. 달라. 근데 거기에서 확실한 변화를 뭔가 하나씩을 주시니까 나머지 이제 4가지도 분명히 약간 다른 맛이 날 거다.
야, 이거 트러플 아보카도도 한번 먹어보자. 이게 아, 개인적으로 저는 아보카도를 못 먹어서. 아우, 우리 꼬맹이. 아유, 아유, 진짜 몇 살이에요, 몇 살? 살짝 먹어볼게요, 그러면. 으이, 노른자. 와! 이. 맞아. 지중해 느낌이 좀 난다. 야. 야, 아보카도 맛있다. 괜찮은데, 아보카도? 아보카도만 먹었을 때 그 특유의 향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이를 싫어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 집 아보카도는 그 아보카도 특유의 향을 아주 잘 또 밸런스를 맞추셨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 집의 굉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아보카도랑 계란 노른자를 트러플 오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향을 입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내 생각에 불향 때문에 이 아보카도의 약간 살짝 비릿한 향기를 맞아, 맞아. 못 맡는 것 같아요. 비릿함이 전혀 안 느껴져요. 야, 이것도 한번 먹어. 시리얼 새우 이거. 아까 보니까 이 튀길 때 버터랑 연유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튀기시던데? 아, 고소해 벌써. 코코넛이 새콤새콤하고 달짝지근하고. 아니 이게 그 코코넛 슈림프라 그런지 그 튀김옷 맛이 일반 새우튀김하고 좀 달라요. 코코넛의 특유의 그 담백함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드러움이 많이 느껴지고 그런 담백함이 약간 심심하게 느껴질 때 소스를 찍어 먹으면 조금 더 이제 칠리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식감은 바삭바삭한데 맛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 줄평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 한 줄평 한번 좋아. 해보세요. 아, 한 줄평 좋아. 저희가 항상 사파로 들어가잖아요. 버거가 있고 시소가 있어요. 아. 시소 가운데에 버거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 양쪽에 모든 맛의 그 조화가 있잖아요. 뭐 느끼함, 담백함, 뭐 이런 것들이 다 평행을 이루도록. 아. 근데 시소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막 16갈래예요. 막 이렇게. 참 너 그려지게 말 잘해. 참 잘하죠. 황금 밸런스. 황금 밸런스. 사파 작가님 좋아하실 것 같죠? 좋아는 하지만 일은 늘어나지. 죄송해요. 야 그리시다. 또 추가됐어 이러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아주 맛있네.